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강효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아무 말도 안 써 있어서 너무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맨 처음에 들으셨던 곡은 다 뭔가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월광 소나타라는 정말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 배웠어요. 생각보다 3악장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 곡은 쇼팽 스케일조 3번이라는 곡인데, 지금 뭐 쇼팽 콩쿨 때문에 워낙 쇼팽이라는 작곡가 이름이 요새 많이 또 들리기도 했고, 잘 몰라도 뭐 베토벤, 쇼팽,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들어보셨죠? 핸델 음악은 잘 듣진 않는데 왜 남자한테 어머니라고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의 곡을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 제 두 곡은 제가 우리 음악회의 이름이 컨택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시대의 만남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의 만남도 있고, 또 연주자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하고의 만남도 있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만남.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기획을 했거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저의 작품인데, 예상하지 못한 The Unexpected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사실 곡이 아니에요. 어떤 도구예요. 곡을 만드는 도구.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는 아주 꼬맹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가면은 뭐 잠깐 피아노 치고 나와서 맨날 문제집 풀잖아요. 근데 되게 뻔하더라고요, 푸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작곡 놀이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사실 음악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소리, 음, 즐거울 락. 그래서 놀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두 곡 같이 정말 중노동 같은 곡도 있지만 특히 작곡은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거고요. 이거 뭐 같아요? 네, 이거는 주먹이에요. 주먹. 주먹이 왜 나오지? 그 다음 이거는 뭐 같으세요? 그죠? 손바닥. 네, 손바닥. 그 다음에 이거는? 써 있어요, 이제부터. 엄지. 그 다음에, 네. 둘째, 넷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치라고. 그죠? 그 다음. 만약에 두만 치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그래서, 주먹, 손바닥, 손가락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어디를 치느냐가 있는데, 음악을 안 하신 분은 이 피아노 건반을 보고 도레미파솔 이거 찾느라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낮은 여기? 아니, 낮은이 아니고 여기가 낮은? 중간? 높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검은 건반에다가 하면 똑같이. 그리고 모두라고 쓰면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피아노라는 것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전 이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음악이라는 거는 꼭 도레도레도만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입으로 내는 소리, 이런 소리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에 현이 있어요. 피아노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피아노에는 하프랑 똑같이 생겼어요. 하프는 아시죠? 하프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이 있어요. 쳐볼까요? 이거를 뜯을 수도 있고, 옆으로 긁을 수도 있고, 하나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소리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공명판이 있어요. 공명판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 사이를 치면
엄청나게 잘 울려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아 하는 거랑 아 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 자체가 스피커예요. 거기를 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바깥을 두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무조건 크게, 무조건 크게. 그런데 만약에 좀 나는 다양하게 치고 싶다? 그러면 포르테 피아노 왔다 갔다. 그 다음에 피아니시모라는 거는 아주 작게라는 뜻인데, 물론 한국말로 저렇게 매우 여리게, 매우 작게 쓰셔도 돼요. 네. 너무 복잡하니까. 음악 기호는 웬만하면 안 들어있는 거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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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세게. 그죠? 정말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페달이 세 개가 있어요. 페달. 왕 울리는 페달. 들으시나요? 울리는 페달. 그 다음에 소리가 작아지는 페달. 가운데 페달. 가운데 페달은 그음만 올려요. 왼쪽 페달이 작아지는 페달, 가운데 페달은 그음만 올리는 페달.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댈 수 있어요. 이거 뭐라 그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느림표라는 기호인데 아무것도 안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1, 곱하기 10은 뭘까요? 카이스트 여러분. 뭐죠? 곱하기 1? 저보다 수학을 못하시는 거예요. 네, 곱하기 1은? 한 번만. 네, 한 번만. 곱하기 10은? 10번. 곱하기 물음표는? 그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 다음에 저 화살표는 제가 고민해서 지은 건데, 우리나라 음악, 덩기덕, 풍더러를 해서 나중에 덩따덩따, 우리 한국 사람 빨라지고 싶어요. 되게 빨라, 빨리빨리, 빨라지라고. 밑에 거는 느려지라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저 입은 뭘까요? 노래, 그럼 노래를 부르셔도 돼요.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어떤 뭐 하하하하 웃으셔도 되고, 어떤 거를 입으로 내는 어떤 소리.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도 칠 수 있고, 슬로우, 베리 슬로우 뭐 이런 거는 아 나는 꼭 진짜 느리게 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 뭐 fast, very fast 뭐 이런 거 다 쓰,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 빨리 이렇게 쓰셔도 되고. 쟤는 점점 커져라, 점점 작아져라. 그 다음에 저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 길게 하라고요. 길게. 예를 들어서 가 아니고 길게, 길게. 아, 밑으로 가면은 길게. 그래서 더하기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만약에 이걸 치면서 더하기 뭐 수학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몰랐어요. 네. 마이너스는 두 가지를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어린아이 같은 필체로 그냥 그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게.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를 목표로 한 곡이고, 초연도 피아니스트가 아닌 분이 했어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다음. 그래서 지금 또 뭘 할 거냐면 같이 작곡을 하실 거예요. 같이 작곡을 하실 건데, 자, 우리 모범답안. 모범답안이 있어요. 짠. 어떤 분이 그리셨어요. 작곡가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에요?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이어서 밑에다가 계속 짓고 싶은 분. 나는 저 그림 중에 고르고 싶다. 다음 장에 제가 거의 한 80-90% 정도 모아서 했거든요. 저기서 나는 아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입은 여기 하신 데다가 덧붙여도 되고 밑에다 그리셔도 되고. 하고 싶은 분 옆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교수님이 이제 손 안 대면 가서 시키는 거죠. 네,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연주해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손 드셨어요? 아, 아까부터 들고 있었는데 제가 못 봤죠? 죄송합니다. 자, 옷 갈아입을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네, 누구였죠? 네. 자,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손? 송인화. 송인화. 네. 뭐 이 자리를 빌어 남자친구한테 고백하고 싶거나. 네. 그러면 여기도 제가 하나 가져오긴 했고 저기서 부르셔도 되고 뜻을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가는 펜, 굵은 펜. 굵은 펜. 둘 다. 네. 옆에다 하나를 그리면 돼요? 네, 마음대로. 하나를 그리셔도 되고 다섯 개를 그리셔도 돼요. 꽉 채우시면 제가 여분으로 캔버스 하나 더 가져왔어요. 네. 라이브 작곡입니다. 라이브 드로잉이 요새 유행하던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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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가 나왔습니다. 페달도 밟아야 된대요. 네. 어, 동시에 아니면 따로요? 동시에. 동시에. 그럼 플러스라는 그렇지 해주시면 제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손바닥. 목소리도 내야 된대요. 네. 본인이 안 한다고. 네. 다음. 포르테 피아노로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이해력이 매우 높아요, 지금. 두 번. 뭘 두 번 해요? 목소리. 전체를. 이거는 아무거나 치면 되나요? 주먹이나 손이나. 아, 정해도 되나요? 정하시면, 안 정하시면 제가 마음대로 치겠습니다. 주먹으로. 주먹으로 쳐요? 아, 이게 주먹으로 보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으신 분. 또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 한국말로 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말 다 이해하시죠?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compose something by drawing. Yes, you can choose one of all these items. 네! 자, 새 거를 드릴까요? 여기를 망치실래요? 여기 망치는 걸 원하십니다. 네. 이게 조금 덜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밀이세요? 아. 아무데나 하면 되나요? 네, 아무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주먹. 주먹을 길게. 아, 변형하신 건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변형. 주먹을 하래요. 주먹으로 하래요. 네, 주먹으로 네. 마지막. 아, 저기, 네. 역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여기 하고 싶으세요? 새 거 하고 싶으세요? 여기다가, 네, 여러분들이 파괴 본능 있는 걸로. 네, 더 그려도 되고 뭐 첨가하셔도 되고. 자리가. 그러니까요. 새 거 있다는데 여기서 굳이 하셨잖아요. 좀 간단한 것만 하죠. 네. 어, 이거를 그렇게 쳐요, 아니면 다른 거를 그렇게 쳐요? 이렇게 빠르게. 네. 그러니까 뭐를 치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면 요거를 쳐야 돼요? 아, 요.
요거를. 아, 그 사실 상관없긴 한데. 상관없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안 그러셔도 돼요. 가운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있어요? 어디 계세요? 네. 아, 네. 우리 카이스트의 초영재일까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유빈. 네. 자, 제가 성함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작품의 저작권은 오늘 쓰신 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새 거 줄까요? 여기다가 하실래요? 네. 작게 뭘 할까요? 피아노 건반, 피아노 뚜껑, 뭐 목소리, 주먹으로 하고 싶어요. 네, 주먹. 주먹은 뭐 이렇게 그릴대. 돼지꼬리 빼고. 그다음 주먹으로 아무거나 제가 피아노 심어 치면 돼요? 아, 피아노 심어 알아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오늘 배우세요. 네, 또 끝. 네, 끝. 네.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우신 분?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없으시죠? 네. 아니면 새 거가 두 개나 더 있어요. 일단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네.
오늘 강유빈 선생님 일어나주세요. 어디셨지? 네, 송인화 맞나요? 어디 가셨죠? 네, 익명의 작가분. 네.
감사합니다.